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민족을 통치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블레셋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이 소리는 하나님이 뽕나무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인 주어지거든 너는 곧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뽕나무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간 우리 주변에는 본문에 소개되는 이러한 블레셋이 엄청나게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전반에 잠복해 있는 이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이러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앞서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뽕나무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뽕나무,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자란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사람을 가리키는 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뽕나무 같은 사람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뽕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뽕나무의 영적 의미를 대단히 귀하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의 자료와 해외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발간한 양잠학 뽕나무 재배에 관한 자료와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양잠에 대한 뽕나무 재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잠협동조합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오늘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중동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재배하고 있는 뽕나무 생태 연구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서 오늘 저는 18가지 여러분에게 이 뽕나무의 영적 의미는 오늘 뽕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블루셋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대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뽕나무는 한자로 보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뽕나무 상자는 나무 목자에 십자가 세 개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대단히 신비스러운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뽕나무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뽕나무는 늦겨울에 혹한의 겨울바람 속에서 엄동설안에 모든 산천초목이 다 얼어붙은 이 겨울에, 늦겨울이 되면 새순을 돋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이 새순은 자라서 가지가 되고 나중에 이 가지에 수많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혹한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생명의 싹이 전혀 도단하지 않습니다. 전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내 인생 삶 전체가 나는 겨울을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겨울을 만났지만 똑같은 고난이 와서도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늦겨울에 가장 추운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새순을 돋는 소망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절망 가운데서 날마다 소망의 새순이 돋아야 합니다. 희망의 새순이 돋아야 됩니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 첫 번째 뽕나무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뽕나무는 치명적인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적이 누구냐면 바로 담배입니다. 뽕나무의 곁에다가 담배를 심어놓으면 이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대단히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뽕나무는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늘 순수하고 늘 깨끗한 그런 거룩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며 생활한 사람이 세상의 세속적인 니코틴 같은 독성이 들어올 때에 오늘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내 믿음도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은혜 생활에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니코틴이 되어서 내 영을 죽이는 경우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뽕나무에는 누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누에는 오로지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뽕나무 잎밖에 먹지 못합니다. 다른 풀은 못 먹습니다. 이 뽕나무에 자라는 이 누에는 오로지 뽕나무 잎만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누에가 병이 들면 뽕잎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가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버리면 우리 뽕잎은, 푸른 잎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를 가르쳐 양이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의 주식은 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에에게도 푸른 잎밖에 없습니다. 누에가 병이 들어버리면 뽕잎을 먹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 신앙의 병이 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딴 데 가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가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담을 하러 다닌다면서 여기저기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수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 상태는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구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점쟁이를 만나러 가듯이 가서 복채나 내놓고 흥금에 푼 내놓고 자꾸 무슨 소리를 들려고 합니다. 예언한다고 소리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사이 말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망측한 귀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법을 가르칩니까?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신앙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이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건 환청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꿈의 종교가 아니에요. 환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종교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믿어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어버리면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이 누에는 명주실을 생산합니다. 몸에서 명주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주실이 어떻게 나오냐면 반드시 뽕잎을 먹을 때만 명주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뽕잎을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말씀을 먹는 사람 몸에서 이 명주실은 대단히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옷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먹으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여기서 보게 되면 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애기 누에가 있고 큰 누에가 있습니다. 애기 누에는 작은 누에는 연한 뽕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큰 누에일수록 질긴 것을 먹습니다. 강한 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의 신앙이 있고 가나안 신앙이 있습니다. 광야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여기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지대입니다. 계속해서 나그네같이 방황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과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신앙과 광야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면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꿀맛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강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내가 머물기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은 한자를 보면 없설무자를 씁니다. 이 병자는 떡병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맛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떡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런 가나안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볶은 곡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볶은 곡식은 불 속에서 구워진 것입니다. 대단히 돌덩어리같이 딱딱합니다. 어린아이는 못 먹습니다. 이 곡식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불같은 뜨거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누에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누에는 저 팔레스타인 지금 자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가면 누에를 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에 한 마리가 병이 들어버리면 나머지 누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누에가 한 마리 병 들었을 때는 바로 집어서 불 속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병이 들었을 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올 때에 내 신앙은 병든 것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에서 피는 꽃과 뽕잎은 반드시 햇빛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가면서 성장합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뽕나무 쪽의 나무 잎은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지 않는 뽕나무의 꽃은 열매를 별로 피우질 못합니다. 맺질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해바라기처럼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따라 움직일 때에 내 신앙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 뽕나무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뽕나무에서 자라는 이 누에 몸에서 명주실이 나올 때 절대로 애기 누에에서는 명주실이 안 나옵니다. 큰 누에한테만 나옵니다. 이 큰 누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질긴 뽕잎을 먹습니다. 똑같은 누에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큰 누에가 되면 내게 가장 귀한 명주실 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는 이 뽕나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는 한약재로 쓰입니다. 한약방에 가면 약재로 쓰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이 뽕잎은 때로는 달여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뽕잎은 삶아서 나물로 사람에게 음식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이 뽕나무 꽃은 대단히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꽃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꽃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꽃이 이 뽕나무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치 뽕나무 꽃처럼 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사람은 집안 식구까지도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뽕나무 꽃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11번째는 뽕잎을 먹을 때 애기 누에는 항상 낮은 곳에서 뽕잎을 먹습니다. 그런데 큰 누에일수록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서 뽕잎을 먹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큰 누에 같은 장성한 성도가 되면 소망이 자꾸 하늘로만 올라가고 내 영적 생활이 자꾸만 위로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12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뽕나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뽕나무는 뿌리가 원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잔뿌리가 원뿌리에 전부 수억 많은 잔뿌리들이 원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 잔뿌리들은 원뿌리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모든 것은 원뿌리에서 공급해 줍니다. 원뿌리는 이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그 원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뿌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공급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잔뿌리들이 바로 뽕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듭니다. 13번째는 누에는 애기 누에든 큰 누에든 할 것 없이 잠을 잘 때 반드시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잡니다.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뭘 말합니까?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머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내 소망은 내 생각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곳은 땅은 두 가지 토질이 있습니다. 참 흙에 심어진 뽕나무가 있고 모래밭에 심어진 뽕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같은 뽕나무인데 전혀 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참 흙에 심어진 이 뽕나무는 그 땅 속에 많은 수분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흙에서 자라는 뽕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반면에 모래밭에서 자라는 이 뽕나무는
물을 받아들이긴 받았는데 다 빠져버립니다. 물이 고이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보리밭에서 자라난 뽕나무는 잎이 늘 누렇게 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만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늘 내가 그 은혜를 공급하고 내가 그 은혜를 축적을 해서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모래바닥 같은 이런 것이 심어진 뽕나무 같은 성도는 은혜를 받지만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생활을 늘 사모하고 늘 충만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는 뽕나무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막 뽕나무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기 전에는 푸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데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씹어도 맛이 없어요. 이건 상품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뽕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붉은 색깔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장 모든 열매 가운데 사람의 피와 비슷한 열매가 가장 무르익은 붉은색의 뽕나무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설익은 신앙이 되면 이건 푸른 열매는 열매인데 돌덩어리 같아요. 내 심령이 교회 나와서 은혜 맛을 전혀 모릅니다. 이 푸른 열매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맛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감사의 예배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심령은 자꾸만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익을수록 이것은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피 색깔밖에 없어요.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오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를 얘기하고 예수 보혈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는 우미 돋기 전에 40일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40일 동안에 기온의 편차가 심하면 그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40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수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에 기온의 편차가 심하면, 굴곡이 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때에 내 신앙이 때때로는 변덕장의 신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늘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 고난 때문에 그게 매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뭘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슬플 때도 있습니다.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너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는, 변함없는 그런 기후가 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40일 동안의 기온의 편차가 심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17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는 유럽이나 동양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자라던 뽕나무든 이 뽕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이 뽕나무인데 79%가 뽕나무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내 몸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오두막집이라도 그곳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당신은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18번째, 뽕나무는 숨을 쉽니다. 어떻게 숨을 쉴까요? 뽕잎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이 뽕잎이 숨을 쉰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뽕잎은 누이가 먹는 주식입니다. 유일하게 누이가 먹는 양식은 뽕잎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누이로 같은 누이 같은 성도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뽕잎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블레셋 같은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뽕나무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